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세. 정우리입니다. 이승윤입니다. 이소정입니다. 이무진입니다. 저희가 4월호 마리클레르 화보를 찍고 있는데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저희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대한 질문입니다. 소정 언니, 싱어게인을 잘 끝내고 이 모든 대단한 것들을 하는 기분이 어때요? 나는 그동안 엄청 많이 응원했는데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제나처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되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덕분에 아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껴들 수 없는 경건한 두 번째입니다. 소정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다. 요정치곤 제법 사람 같네. 아, 죄송해요. 사람치고 요정 같은 게 칭찬이지. 아, 이거 요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즘. 트렌드에 뒤쳐졌네. 트렌드. 사실 난 알고 있었거든. 그게 뭔지 알지? 제가 요즘 사람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직감은 요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정, what's your favorite childhood memory? 아, 영어로 대답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Drink with my father인 척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짠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4살 때 종이컵으로 짠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주도를 알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기억입니다. 4살에? 네. 4살에 드링크를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션만. 네 번째, 소정님이 이건 꼭 말하고 싶은 싱어게이 비하인드 혹은 콘서트 스포. 저희가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10명이. 항상 매번 무대가 좋았지만 이번에 그 콘서트다 보니까 이제 밴드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무대의 퀄리티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무대를 보셨겠지만 콘서트에 오시면 정말 생생한 그런 현장감과 더욱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예매하세요. 네, 콘서트에서 만나요. 소정 언니, 이때까지 했던 머리색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색은 무엇인가요? 저는 파란 머리 되게 좋았어요. 뭐뭐 했는지 알려주세요. 보라색, 분홍색? 예뻐 예뻐 할 때는 밑에 다 초록색 다 했고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다 해봤어요. 주황색. 근데 뭐 많이 한 것 치고는 결이 되게 좋아요. 홍일이 형이랑 맞먹어요. 요정이라 그래, 요정이라. 아, 요정이라 그랬구나. 맞아요, 이슬만 먹어요. 파란색입니다. 소정 언니, 이번 신곡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 첫 곡이에요. 뻥 안 치고 400번 넘게 들었어요.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아, 제가 싱어게이 끝나고 바로 촬영일 기준 저번 주에 신곡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목이 뭐죠? 네. 함께 했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함께 했는데. 맞아. 왜 내가 더 잘 알지? 함께 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인데요.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모든 걸 함께 했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왜 이런 거냐고. 잠시 내가 미워진 거라면 기다릴 수 있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날 놓지 마. 네, 이런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작곡, 작사도 잘하는 소정 언니. 지금 작업 중인 노래나 요즘 만들어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넷플릭스, Get Over Island 다음 곡이 기다려지네요. 지금 제가 쓴 곡은 준비 중인 건 아직 없는데요.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저는 이 스케줄이 끝나고 녹음을 하러 갑니다. 곧 또 다른 곡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열리라는 소정이가 될게요. 이무진님, 리무진 서비스 이 말은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이게 역사가 좀 깊은데요. 제 인별그램에 직업인가 설정해두는 칸이 있어요. 의료진, 뭐 막 비즈니스, 뭐 방송인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리무진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난 이거 아 이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구나 해서 막 아 옳다고니 하고 그걸로 바로 올려놨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하나 둘 리무진 서비스 막 저를 부르고 발음도 막 굴리고 하고 어쩌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리무진 서비스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별그램이 저를 위해서 좀 그걸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진님 인스타 보니 피아노도 치시는 것 같은데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몇 개이신 건가요? 그게 피아노를 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코드 짚는 정도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아시잖아요. 반주 하면서 노래할 수 있죠? 뭐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코드만 세르니 100 정도. 이야 바이엘 3 정도. 바이엘 3?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는 제가 연주 가능한 악기는 아니고 기타 정도 칩니다. 최고의 악기. 목소리, 목소리. 뭐 카주 트라이앵글 정도 한 4개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는 함께 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라는 곡을 아~ 되게 많이 따라 부르고 나도 그거 듣는데 그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요즘. 특히 이제 뭔가 기분이 암울하거나 슬플 맞아, 때 맞아. 가수가 요정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듣잖아요 어디 요정이야? 팅커벨인가? 어 프사가 제 얼굴이네요 우진님 기타에 달고 다니는 인형 정보 시급합니다 그게 아, 보여드릴까요? 백사자네 백 근데 닮았어요 우진이랑 맨날 볼 때마다 그 생각 이 친구가 제가 집 안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기념품 샵에서 산 거예요 해외여행 갔을 때 어디 동남아였던 기억인데 그때 산 친구인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 친구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한국에서는 못 사실 거예요 많이 봐두세요 네, 닮았어 이름은 제이슨 타이거입니다 어, 이분은 승윤이 형 부산이에요 우진님 해외 아티스트 중에 직접 공연 보러 가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그 가수 곡 중에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저는 내한 공연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가수는 미카라고 레바논 출생 가수인데 그 한국인들 특유의 관객 호응들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걸 되게 선호하신다는데 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분 콘서트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빨리 이제 좀 나은 시대가 되고 한국에 다시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인터프레테이션이라고 내 생각이니까 너 참견하지 마 이런 노래가 있는데 Cause I don't care if I Ever talk to you again This is my interpretation I don't need a reason not to care 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분씩 꼭 들어봐 주시길 바라요 네. 진짜 노래 좋아요 무진님은 보통 사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영감을 받은 사물은 무엇인가요? 하나 있는데 TV요 일단 근데 TV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뭔가 생각이 나서 쓴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봐요 한 번 빠지면 쭉 봐야 돼서 그러다 그냥 지나가다 본 장면에 되게 악역인 사람이 뒤에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아 악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 감성적이고 누구보다 계산적이고 똑똑해야지 악당이 될 수 있구나 바보는 악역을 맡을 수 없어요 이런 주제로 보통 악역들이 제일 열심히 사는 거 맞아 진짜 악하기 위해서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고 사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우진님 하트 MBTI가 CUTE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해명해주세요 하트 나는 이무진이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네. 아. 우리 막내 제 얘기 글이 다 길어가지고 더 기네요 바라보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홍일님께 질문 드립니다 로커의 상징이기도 한 긴머리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앞으로도 쭉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향후 도전해보고픈 헤어스타일이 있으신가요? 긴머리로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짧은 머리가 좀 어색합니다 제가 해온 음악이 이제 정통 락 헤비메탈이라 긴머리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짧을 때하고 길머리일 때하고 노래 장르가 좀 달라지거든요 음악의 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렇죠 바꿔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지금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아, 네 아주 지금 좋습니다 많이 어색할 것 같아서 도전하기에 좀 네, 형은 뭘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기셔서 아유, 아유 동생들 감사합니다 홍일님 못다 핀 꽃 한 송이 무대에서 피어리라 실수 같지 않은 멋진 실수를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공연 중에 다른 실수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신기한 거의 다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해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무대 때에 소정 씨도 알겠지만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전혀 몰랐는데요? 실수요?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나 뭐 마이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리허설 때 많이 못 해보니까 막상 두 가지를 해보니까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호흡도 놓치고 빌드업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고 마지막 무대인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 그래갖고 우울하고 있는데 소정씨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네. 그날은 아이고 내가 소정씨를 위로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니 그때 저희가 서로의 무대와 점수를 못 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무대를 하고서 1점 차이로 형이 1등인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있다가 형이 1등이야 이랬더니 그때부터 에이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서정 씨를 위로하고 난 후에 내가 스스로 위로를 좀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 안 하셨으면 800점 나왔을 거예요. 실수 안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홍일님 몸매가 걸어다니는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화분 모델이시던데 자기관리를 뭘 주로 하시는지 홍일님만의 비법이 있으신지요. 몸매 유지하시려면 운동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는지 일주일 운동시간은 어떻게 내가 반성을 하게 되네 이거를 보니까 그 싱어게인 하면서 사실 운동이란 걸 통 지금 이거를 보면서 좀 반성을 합니다 사실 뭔가 어느 정도 조금 페이스를 찾으면 운동도 좀 다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콘서트도 있고 바쁘니까. 뒤에 일들을 지금 쳐내려면 아 이거리 나한테 뭔가 숙제를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챙겨가세요 정호일님 무대에서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어 얘기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가수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중 씨랑 우와! 항상 그 뭔가 듀엣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여성, 남성 혼성으로 락을 하는 무대나 이제 곡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않지. 곡을 한번 해보면 진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현 보면서 야 피치가 힘 있게 이렇게 올라가고 저하고 하면 참 재밌겠다. 네, 재밌게 아름답게 잘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나왔네요, 우리 네. 소정 씨. 꼭 홍일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일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메뉴명이 아니더라도 한식 양식 중에 일식 중동식 아이고야 다양하네요. 저는 일단 잡채를 좋아합니다. 잡채는 한식이죠. 잔치집에 가면 다른 음식 안 찾아요. 그럼 무조건 잡채부터. 근데 잡채 먹고 나면 뒤에 배가 불러가 뒤에 걸 못 먹어. 너무 맛있어서 잡채부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형이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 같이 다니는데 이제 맨날 초밥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만 먹는 게 아니고 되게 잘 드시고 다른 것 좀 먹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홍일님, 정홀 가수님 요즘엔 몇 시에 주무시나요? 잠들기 30분 전엔 주로 하는 일은? 사실 잠을 잘 못 잡니다. 딱 30분 전에 하는 일은 그냥 누워있기. 잠이 언제 들지 모르겠지만 누워있기. 오늘 하루 했던 일들 좀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우님의 고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아무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아 몇 옥타브 미네요? 저는 제 노래가 그런 줄도 몰라요 사실 그냥 하는 네, 그냥 뭐 되는 데까지 올리긴 하는데 어디까지는 잘 모릅니다 고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죠 아... 노래를 잘하는 기준이 고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음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렇답니다 혼났어 네. 독보적인 고음 아 감사합니다 목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싱어게 자, 무진아 일단 높게 한번 잡아줘봐, 그러면. 싱. 싱. 아~ 싱. 개. 개. 은.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콘서트에서 한 번씩 합시다. 이거 좋다, 이 레퍼스. 승유님, 팬들이 하는 말 중에 싱어게인으로 입덕하고 이승윤 자작곡으로 코어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흐흐. 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 기분이 어떤가요? 승윤님 곡 너무 좋아요. 유유. 이게 진짜 진짜 정말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싱어게인 하면서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와 나 이러다가 커버곡만 하는 가수가 되면 어떡하지? 나는 자작곡을 더 많이 하려고 나온 거였는데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찾아 들어주시고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많은 좋은 노래들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유님, 싱어게인 무대들에서 항상 독창적인 재간을 선보여 주셨잖아요. 주단의 취기취기? 지휘 치키치키였는데 소주 두근두근 지휘 안무나 물의 입 브라스 같은 거요. 승유님이 하셨던 재간 중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멋졌다 하는 게 뭔가요?
참고로 전 전부 다 멋있어서 입 딱 벌리고 봤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치키치키. 아 치키치키. 치키치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래도 이거는 좀 프로페셔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우주의 저의 안무가 아니었나.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돌인 나도 안 해본. 이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그죠. 진짜 신기한 게 가사를 원래 되게 잘 틀리는 사람인데 싱어게인 하면서 한 번도 안 틀렸어요. 그리고 명명식 할 때 제 노래 부르면서 틀렸어요. 진짜로 자기 노래만 틀렸어요. 요상한 사람이야. 이승윤님, 노래하다 살짝 웃으실 때 팬들은 쓰러지는 거 아시나요? 특히 소우주 때 팬들 여러 쓰러졌습니다. 혼자 노래하다 왜 웃으시는 건지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내가 볼 땐 진짜 웃겨서 웃는 거 같네. 아니죠. 이거는 되게 깊은 의미가 있고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끼 부리기입니다. 그냥 끼 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통했네요 그러면. 네. 쓰러지셨대잖아요. 통한 겁니다. 이렇게나 음악을 잘하시는 승윤님의 취미가 궁금합니다. 취미도 얼마나 멋지실지 궁금하고요. 네 분 서로의 첫인상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와, 취미. 근데 제가 취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는 예쁜 카페 가서 커피 시켜놓고 그냥 멍 때리거나 뭐 책 읽거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가 있으세요? 음악 안 할 때? 음악 안 할 때 취미? 글쎄요, 저 자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닥 취미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정은 취미가 뭐가 있지? 전 요리하는 거. 아 요리. 아 요정이라서. 나는 톱질하고 막 자르고 조립. 목공 조립하는 걸 재밌어 해가지고. 아. 저 이사 가는데 책상 좀 만들어주세요. 나 그날 이후로 다 그만뒀어. 네 분 서로의 첫 인상. 일단 리무진 서비스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대기실에서부터 나 스타요. 스타요. 아우라가 있었어요. 맞아. 나 스타요.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아. 완전 이러고. 그리고. 엄청 쭈뼛거렸거든요 서로 대기실에서. 그래서 목을 풀 타이밍을 계속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이야 막 가지만. 근데 무진이가 뚫어졌어요 목 푸는 타이밍을. 혼자 불렀죠. 혼자 막 왜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막 하기로. 맞아. 그때 이제 할 때 이제 몰래 껴들어서 아 한 번씩 맞아, 하고. 맞아. 이거. 무진이는 처음부터 스타상이었다. 그리고 소정님은 약간 좀 차가운 카리스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뿜뿜. 그리고 대기실에서도 구석탱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셋은 좀 구석탱이에 있었고 처음에 가운데 있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얼음 여왕 이런 느낌. 얼음 여왕인데 다 알아. 우리는 와 저 사람이다. 약간 이러면. 그리고 홍일이 형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1라운드 맨 이쪽 끝에 구석탱이에 앉아있고 형이 이쪽 구석탱이에 앉아있었어요. 맞았다. 근데 준이 형이 옆에 있었죠. 네, 그 두 사람의 포스가 이 멀리까지 이렇게 전해줘서 그때 새벽 2시인가 진짜 오래 기다리시고 노래를 하셨거든요. 아 그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승윤님이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요리 한 가지는 라면 끓이기 뭐 이런 거. 아 이거 자존심이 좀 상하네. 근데 친구들 그 집에 초대하면 맨날 왜 고기만 구워줘요? 다른 요리 고기도 그냥 굽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어떤 네. 뭔가 과정이 있나? 예열하는 어떤 온도와 이거 뒤집는 타이밍과 이게 다 중요하다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라면입니다. 결국 라면이지. 라면도 막 끓이면 안 돼. 네. 라면 맛있죠. 이승윤님 요새 즐겨 들으시는 노래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전유동이라는 아티스트의 미네르바의 올빼미, 허드라는 팀의 페스티벌, 식제프라는 팀의 을밀대처럼 이런 노래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 기타 치면서요. 아무튼 제가 전유동 씨, 허드, 식제프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중에서 지금 불러드릴 곡은 빌 라이터스의 Ain't No Sunshine이라는 곡입니다. No sunshine when she's gone. About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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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가사 몰라요.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First that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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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Anytime she goes away.
갑자기 부탁하셔가지고 가사를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목이 떼떼떼였죠? 네, 떼떼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타포 모두 바쁜 스케줄이지만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저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내가 좀 쌓이는 캐릭터거든요, 스트레스 같은 게. 가사를 적고 뭐 이러는 사람이라서 그 어떤 예민함 이런 거를 좀 그냥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찾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되게 많이들 사실은 공감하실 텐데 이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어쨌든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냅둬야 되는 건지 건강해져야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솔직히. 네. 이해된다 그 말은. 끝났습니다. 아이고. 질문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4월호 함께한 저희 싱어게인의 화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리클레르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리클레르 4월호. 맞죠. 아, 귀여웠다.